봄눈이 채 녹지 않은 산길을 부부가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눈 있는 데를 밟아야 안 미끄러워. 경사진대는 더 미끄럽고. 그게 마음처럼 쉽나요? 미끄러워. 들어, 같이 가, 몸신아. 조심해서. 미끄러워, 진짜. 아, 옛날엔 보부상들이 어떻게 여기를 다녔을까? 겨울에도 그러니까 고생, 엄청 고생했겠지 뭐. 넘어 다녔을 텐데. 고생이 엄청 많았지. 근데 당신이 더 힘든 것 같다. 청송에서 영월까지 이르는 옛 길인 위시버선길에서도 선달산으로 향하는 구간은 부부가 즐겨 찾는 곳이지요. 이거 달라고? 손, 손. 어이구, 잘했어, 잘했어. 맛있다. 네 한계야, 내 한계야. 오랜만에 산책에 강아지 곰순이도 신이 났네요. 앉아. 이리 와. 앉아. 자. 여기는 바람이 이렇게 또 불어와가지고 백두대간을 넘어다니고 네, 그래서 요 밑에 우리 마을에는 네. 좀 아늑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잠시 숨을 고른 부부가 본격적인 산행에 나서는데요. 저기 어디? 저쪽에 저기 있네. 그걸로 가야 되겠네. 저쪽으로 여기 올라가. 봄이 아직 오지 않은 능선길에서 만난 참나무 군락지. 산 중에서 보물이라도 발견한 걸까요? 저기 있습니다. 아, 저기 많이 있네요. 예, 네, 저게 겨우살입니다. 가을에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햇빛을 보면서 겨울에 자라는 그래서 겨우살이라고 합니다. 겨우살이는 푸른 잎과 노란 열매가 부채 모양처럼 무리지어 피어 있는데요. 부부는 허가권을 받아서 겨우살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안 돼. 원래 이게 높은 거 있어요. 새들이 높은 데 앉아서 옮기기 때문에. 여기 있어, 여보. 안 될 것 같아. 몇 번의 시도 끝에 남편이 다시 도전해 보는데요. 겨우살이는 주로 높은 나무에 달려 있는데 새들이 열매를 따먹다 남은 것을 다른 나무에 옮겨 놓기 때문입니다. 참나무에서 딴 겨우살이입니다. 겨울과 봄 사이 지금 이때만 만날 수 있는 귀한 것이죠. 재밌어? 길을 놔두고 남편이 꽁꽁 언 개울가 위에서 썰매를 타자 아내도 덩달아 얼음 위에 앉아 봅니다. 아, 갑니다. 밀어. 밀어 주세요.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나가? 신발도 안 나가. 잘 나가는데? 왜 이래? 오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산 중에서 만난 자연 썰매장. 꼭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죠? 아유, 재밌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니까요. 사소한 거지만 옛날 어린 동심에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사는 인생이 아닐까요?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묻고 싶은 계절. 작은 일상이 주는 즐거움을 찾아 안학모 씨 부부는 이 깊고 깊은 골짜기 산골로 6년 전 찾아왔습니다. 말려서 차 끓여 먹어야지. 이 겨우살이처럼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안학모 씨는 매일 새로운 산중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 우리 연못입니다. 계곡에서부터 물을 따와서 자연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또 계속 흘러가고 지금 물고기는 가을에 계곡에다가 지금 임시로 넣어놨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네. 물고기가 살아있어요? 아마 살아있을 겁니다. 집 앞에 정말 계곡이 있다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은 얼음이 얼어서 그렇지만 네. 물이 흐르고 얼음이 뒤덮고 있지만 이곳은 안학모 씨 전용 폭포인데요. 우리 집 그 폭포. 예. 물이 흐를 때는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에 송어를 넣어놓거든요. 아직은 동면 상태입니다. 산골의 봄은 더디 오지만 부부는 슬슬 봄맞이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이거 바깥은 쟁기입니다. 왜 어머님한테 주세요? 네? 왜 어머님한테 주세요? 이거 저거는 힘만 쓰면 되고 이건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밭이 작은 데다 첩첩산 중에서 기계는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어쩌다 보니 아내가 밭갈이 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 갈리네. 좀 녹았네 이제. 땅이 많이 녹았어 이제. 개구리도 나오겠네. 당신이 한번 해볼래? 응? 내가 한번 들어. 들어. 밑에 거를 당기면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하는 게 엄청 잘. 잠깐만요. 에이. 잠깐만. 이거. 안 돼. 천천히 가봐줘. 너무 빨리 그러니까 내가 못하잖아, 이거. 가봐. 쉬워 보여도 남편 말대로 기술이 필요한 일이죠. 아이고. 안 되겠다. 바꿔. 왜? 바꿔. 끊는 게 낫겠지. 첩첩산 중에 사는 일이 쉽지 않아도 이곳에서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연이 일러줍니다. 부부는 서로의 손발이 되어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송아지 한 마리 키울까? 송아지 한 마리 사다 키워. 애완으로? 아니. 그럼. 처음에는 좀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어차피 심어야 되니까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차피. 네. 뭐 이렇게 삽으로 파든 뭘로 갱이를 파든 더 힘들어요. 밭을 가느라 힘든 아내를 위해 남편이 밥 지을 준비를 하는데요. 집 앞 계곡물이 부부의 식수인 셈입니다.
중달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로 먹어도 되고요. 네. 여기는 일국수예요. 근데 이 얼음 속에는 버들치가 겨울에도 살고 있습니다. 버들치가 많아요, 여기. 자연 약수 부럽지 않죠? 집 앞 계곡물로 밥 지을 준비를 하는 아내. 시골 생활이 주는 즐거움은 바로 이 귀한 한 끼를 짓는 일에 있지요. 엄동 설안에 잘 말려둔 무청 시래기. 부부가 요즘 끼니 때마다 즐겨먹는 국거리입니다. 시래기 밥을 먹다 보면 겨울이 가고 봄이 가까이 와 있음을 느끼게 되죠. 우선 밥 먹자. 땀 흘려 일한 뒤에 먹는 꿀맛 같은 점심입니다. 맛있다. 밥맛 좋아요. 오늘 밥 갈아서 밥맛이 그냥... 좋지. 마철 매일 갈아야 되겠네. 고소한 밥 냄새가 흐르고 퍼집니다. 새끼를 낳고 기르는 일처럼 자연의 순리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싶은 날들입니다. 부부의 식후 디저트가 이 산속에 숨겨져 있다는데요. 오,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나무의 수액 고로쇠물입니다. 쏟아지니까 조금씩. 그거 대박. 뭐 먹게 맛있게. 당신 먹고 또. 아, 이거라고 좋다. 나도 좀 먹고. 어우, 시원한 게 좋다. 달고 시원하고. 아, 같이 나는데 좋네. 여기 왔죠. 벌써 고르쇠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르쇠도 많이 나오고, 고들강아지도 피고. 완전한 봄이 온 것 같네요. 산자락이 숨겨둔 보물을 매일 마주하며 사는 산중의 일기. 부부는 내일이 또 기다려집니다.